네, 여기는 부산 관광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해양관광 레저공간 해성아트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개관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우두촌 총동문회 총회 및 문화행사를 이곳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종신 총동문회 회장님의 정말 심혈을 기른 작품들이 이곳에 있지요. 최근에 개관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동문회에서도 이렇게 또 보이시죠? 예. 문화예술대학교 김종신 이사장님. 네. 예, 이낙연 국무총리, 예, 김정길 법무장관, 정운찬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총리, 국방 김부겸 국무총리, 다양한 분들의 화환이 있습니다. 중문교회 우리 장경도 목사님,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참 다양한 분들이 보내셨네요. 네. 백자 청암 예. 이게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이 백자. 예. 경매에서 38억. 38억으로 갖고 사온 겁니다. 예,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건 또 백자 청화 고종문호 조선 18세기 수정가는 28억입니다. 28억. 이건 추정가 백자 달 항아리 추정가 40억짜리입니다. 예, 이것도 추정가는 세계 40억입니다. 40억. 예, 청경자 화백님, 꽃과 여인 길래 언니, 이건 유화 작품은 한국화보다 가격이 높아 20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거는 해성 아트베이 김종신 회장님 컬렉션입니다. 예, 네, 시중과 김환기 비구상 보이십니까? 네, 80억입니다. 네, 구경 잘 하십시오. 20, 30억 원의 낙찰 예가 있습니다. 이건 시중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70억짜리입니다. 70억. 예. 청동 은잎 사향환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거 추정가는 약 30억입니다. 예. 30억. 순청자 과형주자 고려 12세기 6점 추정가는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짜리입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고려 13세기, 고려 12세기. 자. 멋진 동네 부사 접의사도. 예. 동네 부사 접의사도.
네. 감상 잘 하세요. 네, 시중가 1200만 원짜리입니다. 말가죽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네, 김한기 작가 건데 여기 보십시오. 시중가 80억에서 120억입니다. 예, 멋집니다. 예, 최근에 8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김종신 회장님과 함께 찍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박서보 은사님과 혜성 아트베이 우리 김종신 회장님, 최근 8억에서 10억에 거래된 바 있는 박서보 예, 교수님 작품입니다. 정말 예술 작품들 대단합니다. 네, 잘 감상해 보십시오. 이우환 선생님 거 최근 20억에서 25억에 판매된 예가 있습니다. 네, 이건 시중에서 시중가에 준 4억짜리입니다. 네, 멋지죠? 아름답습니다. 우리 박재욱 대표님이 계시니까 꼭 주인장 같습니다. 아니요, 제 자리예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이종섭 작가님 멋진 그림 있죠. 또 송혜수 화백님 작품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그림 있어. 예, 수화 김한기 화백. 네, 다시 백자 달 항아리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40억짜리 이건 28억짜리 네, 보십시오. 우리 고려대 울촌 최고경자 등분님들이 구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김종신 회장님 좋습니다. 예, 이 동네 부사 접회사도 이게 예, 가격이 천억이랍니다. 천억 대단합니다. 명품들을 이렇게 예,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